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래식튜브입니다. 오늘은 7번 긴 앞구미음과 짧은 앞구미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는데요. 드디어 구독자 700명 달성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17번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앞구미음에는 긴 앞구미음과 짧은 앞구미음이 있다. 짧은 앞구미음은 음표의 기둥에 빗금을 그어 표시하여 긴 앞구미음과 구별된다. 여러분 발음이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한번 읽어보세요. 앞구미음에는 긴 앞구미음과 짧은 앞구미음이 있다. 짧은 앞구미음은 음표의 기둥에 비금을 그어 표시하여 긴 앞구미음과 구별된다. 이거 거의 소주 한잔 하시면은 발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발음들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소주 한잔을 하고 왜 이걸 읽어야 되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둘 또는 여러 음표로 이루어진 겹 앞구미음이 있다. 짧은 앞구미음이 올바른 연주법은 박의 시작과 함께 연주되어야 한다. 모든 꾸밈음은 박이 시작과 함께 연주되어야 하지만 약간이 예외적인 경우 정박자보다 앞단계 연주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가로하고 다음 12쪽에 배어 오중주 참고. 일단 뒤에 있는 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읽어보고요. 제가 시연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아, 너무 아쉬워요. 녹음용 마이크가 있는데 그 로데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로데 마이크가 아이패드로 제가 지금 연결을 해가지고 녹음 수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충전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그게 없으면 녹음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녹음을 했는데 음이 많이 깨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랑케누스 선생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이 꾸밈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꾸밈음은 박의 시작과 함께 연주되어야 한다라고 일단 기준을 두고는 계신데요. 물론 그 다음에 약간이 예외적인 경우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이 예외적인 경우가 요즘은 많이 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박의 시작에 이 꾸밈음이 방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봤을 때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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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럽 드럽 계속 이런 식으로 박자가 럼뻔뻔뻔뻔 럼뻔뻔뻔 계속 요거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꾸밈음이 이 박자에 지장을 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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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꾸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꾸며주는 부분에 정박이 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 약간 악센트가 좀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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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랑케누스 선생님께서 넌지시 앞당겨 연주할 수 있다라고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더 되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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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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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두 가지 버전으로 해보시고 좋은 쪽을 찾아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베버 오중주가 있거든요. 베버 오중주 한번 들어보세요. 스트링 퀄텟이랑 같이 하는 부분인데 베버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다지오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스포어나 다른 곡들이 아다지오가 뭐 쉽다 이건 절대 아닌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락앤오스 1권에 이제 스트라빈스키 하면서 막 빵 터진 영상을 이제 제가 올려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좋은데 어렸을 때 좀 싫었을 작곡가 나중에 한번 손꼽아가지고 또 영상 한번 만들겠습니다. 1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니만이 설명이다. 긴 앞구미음은 화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게르음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옛 작곡가들은 예비 없이 나타내는 게르음을 감추기 위해서 작은 꾸밈을 사용하였다. 오늘날은 이러한 긴 앞구미음과 관습은 사라지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고전 음악을 접해야 하기 때문에 긴 앞구미음의 규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긴 앞구미음의 연주 방법은 리만이 설명을 다시 한번 인용하여 설명한다. 연주 방법은 간단하다. 작은 음표를 기보대로 연주하고 본음이 나머지 길을 연주하면 된다. 이러한 연주 방법에도 예외가 있는데 베토벤 듀오이며 이 교본 제3권의 베토벤 듀오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베토벤 듀오의 원곡은 클라리넷과 바순을 위해서 쓴 곡인데요. 아, 곡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듀오로서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잠깐 제가 영상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리만 악보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보문은 이렇게 딱 짝대기가 사선으로 그려져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고전 방식이라고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 고전 방식을 따라서 짝대기가 없는 그 음표의 음을 지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기 보시면은 첫 번째 보기에 이분음표가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분음표를 기준으로 앞에 사분음표가 나와 있으면은 사분음표 그냥 딱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음표에서 사분음표 빼면은 사분음표가 남잖아요. 그래서 사분음표, 사분음표 이렇게 연주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3도 마찬가지로 점 이분음표가 나와 있지만 그 앞에 이분음표가 나와 있으면은 이분음표 지켜주시고 점 이분음표에서 이분음표 빼시면 4분음표 남잖아요. 그래서 이분음표, 4분음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꾸밈음이지만 그 꾸밈음의 길이를 지켜준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토벤 이중주 마찬가지로 라가다가다라디라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라가다가다라디라따 이게 아니라 라가다가다라디라따. 네, 앞에 8분음표가 있으니까 이걸 지켜주시고 4분음표 빼기 8분음표는 8분음표다 라고 기준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8번 잔결 꾸밈음 나오죠. 잔결 꾸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라가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남는 박자로 계속 스테이 해준다. 갑자기 영어가 왜 나오죠? 그래서 계속 블라이벤 해준다. 갑자기 독일어가 모르덴트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랑게누스에 대한 강의는 종료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면은 이제 설명보다 연습곡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배웠던 랑게누스 1권과 2권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연습곡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시연 영상으로만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랑게누스 1권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랑게누스 1권을 많이 생략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랑게누스 1권이 제일 중요해요. 보통 주로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도 늦게 전공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좀 랑게누스 1권이 많이 생략될 수가 있겠지만 랑게누스 1권에는 보다 더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1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내 레벨은 1권에 맞지 않다라고 기준 짓는 것보다도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1권을 파헤친다 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은 보다 더 나은 실력 향상과 보다 더 나은 2권을 연습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랑게누스 3권을 접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7번 긴 앞꾸밈음과 짧은 앞꾸밈음에 대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